비디수첩은 지난 3월 말에 공개된 국회의원 289명의 재산 목록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의원들의 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96년 농지법 개정 이후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 28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총 97명. 상속이 아닌 매매로 구입한 의원은 53명이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 지역구에 농지를 매입한 의원은 총 45명입니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농지 총 면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약 3배. 박덕흠 의원이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PD수첩은 의원들이 신고한 재산 목록을 바탕으로 위성 지도와 비교하고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 등의 서류를 일일이 검토해 의심스러운 내역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지역구 내 3개 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밀양 엄영수 의원의 땅을 찾아가 봤습니다. 요 근처에 여기 펀지라고 하는 요 땅을 좀 찾아서 왔거든요. 펀지가 농사인데. 여기는 그 저기 엄영수 국회의원이 사는 땅. 이 땅이거다. 아, 이 땅입니까? 저기 엄 의원님이나 뭐 사모님은 여기 좀 안 와 보세요. 괜찮아요. 2004년 5월 엄의원 당선전 부인 오 씨는 지인과 함께 호사포리 농지 2분의 1 지분인 2097제곱미터를 구입했습니다. 6월 현재 밭은 듬성듬성 자라난 나무들과 덤불들로 덮여 있습니다. 이건 절여진 거. 이 안은 다 풀밭이던데요, 보니까. 예, 관리를 안 하고 있어, 관리를. 버려졌다는 밭 곳곳으로 유실수도 눈에 띕니다. 서울 MBC에서 왔습니다. 예. 예. 아, 혹시 요 동네 주민분이십니까? 아, 예, 예. 제 미랑에. 예. 저는 은명 친구가 돼가지고. 어? 아, 은명수 그게 내 친구 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요. 아, 혹시 이 밭 관리하고 계시나요? 예, 예. 이 감나무하고, 예. 뭐, 약이 어떻게 해가지고. 아. 돌복숭아하고, 막, 여러 가지 심으세요. 아. 이거 파면은 뭐라고? 예. 주위에 있는 사람 나라고 그런 거라요. 알겠습니다. 여기 농사 짓기는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1년 내내 손이 많이 가는 농작물 대신 나무는 한번 심어 놓으면 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관리를 대신 해주고 있는 거래. 저기 가면 용평 저기 가면 또 그 용평이요? 예, 예, 저기 가면 사모님 또 땅이 또 좀 있거든, 200평인가. 엄의원의 농지를 관리해주고 있다는 친구의 안내로 밀양 용평동 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용지? 엄의원 부인은 친정 동네인 이곳에도 790제곱미터, 약 240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 역시 본격적인 농사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무들이 심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러고 병도 걸린 것 같고. 다 새로 심었어요. 예. 이게 나무가 또 가물도 죽고 뭐 또 예초기 잘이 나가고 예초기 좋아했다고. 엄의원의 부인은 농업인만 구입 가능한 이 밭을 구입하면서 자기 노동력으로 콩과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신을 하다 보니 못하니까. 네. 뭐 이렇게 나무가 최고 수월하거든. 농업이. 딴 건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 못해. 나무를 한번 심어 놓으면은. 네. 풀 작업만 해줘야 되니까. 네. 하니까. 농업이 몇으로. 현행 규정상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엄의원 부인은 얼마나 이 밭을 찾고 있을까? 네, 사모님이 하면서 오심이 너가. 아, 여기는 오세요? 네, 너가 그 풀 벨 때 네. 여기가 뭐 식혜도 한번 타러가 같이 일파하고 그래 하면서 여기는. 아, 1년에 한 몇 번 정도 오세요, 사모님은? 1년에 한 세 번 정도 오지, 1년 정도.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둔 경남에서 공인회계사 출신인 엄영수 의원은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밀양시장에 당선된 뒤
2010년엔 한나라당에 입당해 밀양시장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PD수첩은 밀양시청 농지허가과를 찾아 현재 어미원의 농지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땅을 그 갈치고 일군에서 하는 그것도 다르고 자기가 그 자기 토지에 와서 둘러보고 하는 것도 하루로 치료가 되고 수세 조사를 할 때 나무가 이제 숨겨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심정적으로 예산 농사를 짓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래도 활용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면 어미연 부인은 이 땅을 왜 샀을까요? 이쪽에도 있네 우리끼리 팔아먹어 아 여기 선생님 땅이셨어요? 네 어른 땅이 팔아먹어 여기 한 2004년도에는 한 얼마나 했습니까? 평당? 그때는 한 평당이 한 50만 원 안 되나요? 이것도 지금 한 평당 한 100만 원 합니다. 아 여기가? 네.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팔아서 남산당이. 땅은 많이 올랐어요. 오 씨가 후사포리 토지를 구입한 2004년 5월은 밀양시가 사포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던 시기로 그해 12월 밀양시와 건설교통부는 협의를 거쳐 사포산업단지를 지정했습니다.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로 통합된 거대 지역구에 출마한 엄영수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시 산업단지와 신공항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의원의 공약에 포함된 개발계획은 종종 지역 땅값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의 경우는 어떨까요? 옛날에 공항 들어온다 그랬죠. 아 여기 박근혜 대통령. 그때 우리 얼마 했냐면 요 밑에 여기 논이거든요. 요 밑에? 바로 요 밑에. 어릴 때도 논이잖아요. 예예. 예. 5만 원 했어. 10년 정도 됐어.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인데요? 100만 원이에요. 에? 안녕하세요. 신공항 유치 바람이 불면서 밀양은 경남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뛴 지역이 됐습니다. 예예 요 집. 네, 저기 잘 들었는데 60만 원 정도 팠는데. 평당? 응. 논어에. 예. 지금은 100만 원 한다고. 60만 원인데 100만 원. 지난해에 이사 왔다는 주민 역시 1년 새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증언합니다. 매실나무 묘목이 듬성듬성 자라던 용평동 일대에는 전원주택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바꾸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외집분들이 그러면 이쪽을 아예 전원주택지로 이렇게 개발하시는 거예요? 개발 이게 명목상 개발이 아니고 그냥 땅을 사놓는 거지 이제 약간의 투자성의 원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가 됩니까? 여기 좀 땅값이 오르나요? 여기가? 많이 올랐습니까? 5년 전에 이거 살 때가 32만 원짜리거든? 평당? 응, 평당. 응. 지금은 120만 원 정도. PD수첩은 엄영수 의원에게 농지 보유와 관련해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제 용평동 땅하고 이 후사포리 땅은 네. 유실수거든요. 네. 유실수라서 제가 무슨 큰 이렇게 손이 가는 땅이 아닙니다. 가을에 이제 열매가 열렸을 때 따먹는 거, 그 다음에 봄에 다시 또 제초 작업하는 거, 가지치기 하는 거. 농지법에 따라 작용을 했다는 어미연은 본인이 나무를 관리하는 사진을 그 증거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전문 농사꾼처럼 제가 뭐 이렇게 수익을 올리면서 그렇게는 안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농지로서의 관리는 네. 제가 꾸준히 해왔거든요. 네. 제 책임하에. 네.